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양주시 정신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강릉시 체육회 보디빌딩 선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초등학교 때 제가 8시름을 전 지역 다 이겼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너무 좋은데 못 갈 바에는 진로를 바꾸자. 내가 뭘 좋아할까? 호텔 조리학과를 들어. 이제 동기 중에 그 5세대 셰프랑 손이 약하더라고. 그 주부 습진. 그래서 또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포도오령 치킨집을 찾았어. 바글바글 하는 거야. 제가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서른 살 딱 넘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백이천사라 그러잖아요. 이건 이만한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아픔이 치유되고 하늘에 이제 이거 그 진짜 공을 쌓는 일인 것 같아요. 제 눈이 여기 좀 빨갛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저도 그래요. 약하잖아요. 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영양적으로 충분히 하면 창문이 형이 연결을 좀 누구요? 이걸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있더라고요. 몸보고 알아보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헬스에서 그거 알아보고 하시나요? 그건? 아니요.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운동선수였고 시합 나가서 다들 1등을 하고 싶고 챔피언이 되고 싶고 다 그래요. 좋아하는 운동이니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 끝나고도 피곤한데 가는 거죠. 예. 치료를 받고 좋아지고 일자리까지 생기고 그럼 활력이 생기고 다른 삶을 찾게 되죠. 행복한 삶을.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간호사 역할이 아닐까. 하루에 보통 운동 아까 한 3시간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3교대 할 때는 더 했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가 좀 운동을 무식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8시간 할 때 안 쉬고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4시간 하고 잠깐 뭐 보충제 한 잔 먹고 또 4시간 하고. 수상 이력에 대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다면? 그거 좋네요. 실업팀에 들어가면서 첫 시합을 2010년도 경기 도민체전 제일 좋았어요. 절실했거든요. 원래 65kg급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근육량까지 늘었어요. 70kg급을 나갔어요. 첫 대회에 1등을 했죠. 아 이거는 그 도민체전 광명 시장배 보디빌딩 대회인데 그때 운이 좋게 1등을 해가지고 표지 모델로 메인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죠. 예. 나무죠, 나무. 든든한 일이죠. 그늘도 되고 힘도 되고 기댈 수도 있고 가장으로서 은채만 보면 힘이 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혹시 아 나보다 식스팩이 더 좋다라는 선수도 있었나요 혹시? 없죠.